나옵니다. 의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한 개의 소유권이 불량적으로 분할되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권유로 한다. 밑에 무슨 말인가 쉽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가 공유다.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으면 원칙이 뭐죠? 공유다. 이런 말이고 밑에 줄 보시면 공유자는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공유라는 것은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는 물건을 나눠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갑과 을과병 세 사람의 공유고 각 지분이 3분의 1씩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목적물 자동차를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자동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갑은 뭐죠? 본네트만 어떻게요? 열었다 닫았다. 을이 좀 낮죠? 탔다 내렸다. 병유지를 환장합니다. 트렁크 열었다 닫았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3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뭐예요? 3분의 1인 거고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갑을 병 모두 다 자동차 어디를요?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유 지분이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동차를 어디를 사용 수익합니까? 전부를. 다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부에 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분을 근거로 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이때는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요.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은요, 어렵게 나올 때는 요 공유 지분의 개념하고 요 목적물에 관한 요 부분과 결합을 해가지고 사례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례를 연습해 봐야 돼요.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공유 성립해서 공유 예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공유는 뭐예요? 나머지 개념이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합유와 총유를 뺀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뭐죠?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공유의 지분에서 가 지분의 비율에서 원칙적으로 균등하지만 불균등할 수가 있고요. 나 지분의 내용에 가지고 일, 지분은 뭐의 일부입니까? 소유권, 권리의 일부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분을 처분할 때는 이거죠.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공유지분을 대외적으로 할 때도 뭐죠?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목적물의 분할도 뭐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또 뒤에서 볼 거고 3번 공유물의 사용수익인데 어디를 사용수익합니까? 전부를이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공유자는 공유물 어디를요?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4번 지분의 탄력성은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자기 공유지분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을의 지분을 갑과 병이 뭐합니까? 흡수합니다. 을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을의 지분을 갑과 병이 뭐하게 돼요? 흡수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라본에 가지고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에서 우측에 뭐죠? 판례가 나오고 우측에 4번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에서 관리 보존해가지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판례들이 빠바방 나오고 넘겨보시면 처분 변경해가지고 전원의 동의가 쓰인데서 판례들이 나오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겁니까? 판례를 공부할 겁니다. 자 판례는 제가 판례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뭐죠? 사례. 근데 이 사례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은 요구하고 요구하고 결합이 돼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은 2분의 1이에요. 근데 요 토지를 병이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갑이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을과 함께 반환 청구해야 되나요? 불법으로 점유하는 병을 쫓아내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두 번째, 단독으로 2분의 1만 반환 청구하나요? 전부를 반환 청구하나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따라서 갑은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병이 불법으로 점유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뭐예요? 지분의 범위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또는 손해배상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기본입니다. 좀씩 어려워져요. 두 번째, 토지가 있는데요. 요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갑이 혼자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요. 맨날 갑만 타고 다녀요. 을이 갑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자식아, 나도 좀 타자 그러겠죠? 다시 말하면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뭐예요?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물론 전부라는 말을 뺐네요. 그죠?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이 누리고 있던 그 이득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거는 몇 분의 1만이요? 2분의 1만 청구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세 번째. 네 가지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자, 토지가 있는데 갑의 지분은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혼자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은 요겁니다. 관리. 관리를 풀었으면 뭐냐면 이용계량이에요. 이용계량행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따라서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뭐로 결정합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는데 갑의 지분의 1은 지분은 무엇이에요?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죠. 따라서 갑은 내가 혼자 사용하겠다라고 갑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수하고 가반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지분이 50% 있는 사람하고 50.0001% 있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반수는 50%는 뭐죠? 과반수가 아니에요. 혼자 사용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50.0001%는 뭐가 넘었어요? 과반수가 넘었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쓰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용, 계량과 같은 공유물에 관한 관리 행위는 지분의 뭐를 결정합니까? 과반수로서 결정이 때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드라마 보면은 이 과반수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막히죠. 고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게 반수와 과반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의적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인데 갑의 지분은 3분의 1, 을의 지분은 2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병이 현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어요.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점유라면 을도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 및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요. 병이 임차인으로서 병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합니다. 동의하시죠? 갑의 지분은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은 뭐죠? 정당한 거고요. 정은 병은 적법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병의 점유는 적법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라는 말은 병이 그 임차인으로서 사용 수익해서 얻는 이득도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동의하시죠? 이해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최근에는 뭐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다만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해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좀 더 나가야 되는데 더 안 나갈게요. 그죠? 요 네 가지 사례만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것도 사례로 이해하셔야 문제 풀 때 뭐죠? 헷갈리지 않으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요? 손해배상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왜냐하면 요 갑이 공유자 중 1인이잖아요. 위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이죠. 되죠? 자, 그래서 교재 이제 제가 판례까지 다 뭐 한 거죠? 설명드린 겁니다. 판례는 읽어보시면 무척 어렵겠죠? 읽지 마세요. 그 말은 괜히 읽어보시고 나서 와 민법 더럽게 어렵다 그러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342페이지 하단에 공유물에 관한 부담이 나오는데 부담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이에요. 자 지금 343페이지 보고 있어요. 343페이지 맨 위에 다 볼게요.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해가지고 가 마지막에 보시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데 중요한 부분 아닙니다. 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아니 방금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놓고 또 여기는 뭐예요? 왜 전부가 공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나왔느냐 이거죠. 자, 보존행위는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공유관계에 의한 청구에. 쉽게 말하면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려면 갑과 을이 뭐죠? 전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헷갈리나요? 몰라도 돼요. 그러면 그죠? 아무튼 그냥 우리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하죠. 그 다음 6번 해가지고 공유물의 뭐죠? 분할에서 1. 가 공유물의 분할의 자유죠. 요거죠. 공유물의 분할은 뭐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민법이 갈수록 어려지시는 것 같죠? 나중에 한 5, 6개월 지나면요. 이 부분은 완전 껌씹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애매한 것도 없고 탁탁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만 버리시면 이 기억도 오래가니까 어렵다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법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제는 어떻게 해요?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인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공유물의 분할은 뭐예요?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뭐 할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갑이 분할하고자 하면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분할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요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요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 다시 일로 와서 공유물을 분할하자 그러면 을이 거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분할하자 그러면 우리 뭐 싫다 짜샤라고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요렇게 자를지 요렇게 자를지 분할 방법을 정할 때는 갑과 을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협의 분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물 분할. 땅을 진짜 잘라가는 것을 말하고요. 대금 분할, 제3자에게 팔고 돈으로 나눠갖는 걸 우리가 뭐죠? 대금 분할이라고 하고요. 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돈으로 주는 게 뭐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입니다. 이게 나중에 알게 되는데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에요. 대금 분할이나 가격 배상은 법적 성질이
매매이기 때문에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물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하고요. 기억나시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또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공유자 간에는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고요. 재판상 분할도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따라서 진짜 땅을 잘라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다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면 경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재판상 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이 분할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격 배상으로 하기로 했어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뭐죠? 돈으로 뭐 하기로 했어요? 배상하기로 했는데 이 그지 같은 돈이 돈을 안 줘요. 그래도 을은 갑에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배상으로 분할하기로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을은 내 돈 내놔라라고 이행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재판상 분할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분할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성권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은 갑이 분할하자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분할해야 돼. 이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분할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분할하지 말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법원도 뭐만 결정할 뿐이에요? 분할 방법만 결정할 뿐이지 분할하자 하지 마라 라는 분할 여부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가 공유물의 분할의 공유물 분할의 자유에서 A 원칙 자유롭다. 따라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고 B 분할의 제한에서 분할 금지 특약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을 넘지 못하죠? 5년을 넘지 못하고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 이 법률의 규정 부분은 뒤에서 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분할의 방법에서 1. 각 공유자 갖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맨 밑에 줄 뭐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어떻게 분할할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원의 참여를 해야 되는데 B번 해가지고 협의에 의한 분할이 뭐죠? 원칙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들이 막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판례 일단 안 보셔도 돼요. 일단은 넘깁니다. 넘기셔서 다 분할의 효과에서 A. 분할은 어차피 교환 아니면 매매이므로 공유자 사이에 뭐가 발생합니까? 담보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요. B. 분할은 소급표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먼저 핵심 판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걸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토지가 있는데요. 요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고 지분은 각 2분의 1이에요.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첫째, 요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을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동의받을 필요 없나요? 자기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다는 말 속에서는 팔아먹든 담보로 설정하든 자유롭고 다른 공유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 앞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문제는 이 저당권이 토지 전체에 다 설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땅을 여기까지는 갑의 것, 여기까지는 을의 것 이렇게 분할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여전히 토지 전체에 계속 남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이 피해를 보겠죠? 그래도 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예요.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갑을의 공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 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이 분할된 뒤에도 정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어디 외에요?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에 대한 권리라고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으니까 문제 풀어볼까요? 오시게. 두 개 있죠. 1. 갑을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 테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반환 청구는 뭐예요? 전부를. 그죠? 반환 청구는 뭐라고요? 전부를. 부당이득 반환은 뭐예요? 지분 범위에 의해서. 왜 그렇다고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고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니까요. 따라서 기억. 을은 단도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뭐예요? 1번인 거죠. 다른 거 안 읽어봐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어려워지는 건 또 뭘 놓쳐버렸어요. 지금 요거.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예요? 일부. 이거를 놓쳐버린 거죠. 요 사례입니다. 요 사례. 똑같은 사례뿐이에요. 그죠? 셋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2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맞아요. 공유물에 관한 부담은 지분 비율로 부담하니까.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에게 효력이 미친다. 이건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 그랬죠. 무효입니다. 그죠?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는 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특정 승계인 제3자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예요. 4번.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 허락받은 제3자. 예죠?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를 했잖아요. 가반수 지분권자로서 배타적 사용수익을 뭐죠? 허락받은 거잖아요. 제3자의 조는 다른 소유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뭐요? 적법함으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로 초과해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요거죠. 뭐 요거. 요거. 갑이 2분의 1인데 전체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공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합유가 나와요. 합유는 뭐 다 설명드렸어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뭡니까? 합유고 특징은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는데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고 옥조물의 분할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머지 거는 뭐하고 똑같죠? 공유와 똑같다. 그래서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합유, 보존행위는 합유도 뭐예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는 합유도 뭐예요? 지분의 과반수로. 변경 처분은 뭐죠? 전원입니다. 그죠? 그럼 다음 거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요 판례는 뭐냐면 요거죠.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표해야죠.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다. X입니다. 판례는 전체가 다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특이하게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는 뭐죠? 각자죠.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귀속됩니다. 맞아요. 왜 그런 거죠?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으니까.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 사망하면 뭐죠? 다른 합유 주거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 단독 행위죠. 뭐라고요? 단독 행위. 자, 우리가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등기하에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조합체 해산을 위한 합의는 종료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 답은 뭐래서 뭐죠? 1번입니다. 1번은 또 안 나올 거예요. 이게 2017년도 문제인데, 2016년도 문제인데, 나머지 지문은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냥 이 기본적인 지문에다가 다른 걸 먼저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총입니다. 일단 1번 개념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죠? 총유고, 넘겨보시면 총유 관계에서 가나다가 나와 있지만, 기억할 것은 뭐예요? 지분이 없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특히 보존행위도 총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할게요. 구속가서 안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종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가장 흔한 종파이기 때문에 이 종파를 들 뿐이지 원래 이 종파 아니에요.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교회가 있어. 교회는 좀 무서워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원래 이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장로교였어. 장로교였는데 요 김 목사라는 분이 담임 목사하셨는데 이분이 총회 측하고 트러블을 겪습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서 김 목사라는 분이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장로교 하지 말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감리교다 해가지고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간다라고 김 목사가 뭐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 목사의 밑에서 같이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던 김 전도사라는 분이 다 김 씨였어요.
분이 아니 어떻게 화딱지 난다고 신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장로교를 뭐죠? 고수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어떻게 나뉘겠죠? 그래서 김 목사 측을 따르는 신도들이 70%였고요. 김 전도사 측을 따르는 신도들이 30%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를 계속 고수해야 된다는 이 김모 전도사 측이 교회에서 축출을 당해가지고요. 천막 치며 예배를 보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김 전도사 측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죠? 총이고 뭐가 없는 거죠? 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김 목사 측이 장로에서 감리교로 가는 이 행위를 교회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교회를 비워줘야 될 사람은 김 목사 측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습니다. 관두면 뭐예요? 땡인 거예요. 관두면서 재산 분할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김 목사 측의 이러한 행동이 교회를 뭐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까? 탈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관두면 땡이니까 교회를 비워줘야 될 사람 누군 거예요? 김 목사 측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전도사 측에서 교회에 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요. 뭐 종교 재판도 하고 막 대법원에서 막 서너 번 재판도 하고 막 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물론 나왔죠.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이 판례가. 일단 원칙입니다. 원칙. 총유는 신도들이 이게 어떻게 결국 어떤 문제냐면 신도들이 탈퇴했을 때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죠? 원칙. 잔존하는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고 간두면 뭐죠? 떼기니까 개인적으로 탈퇴하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교회 재산은 항상 누구 건 거예요?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인 거죠. 여기까지 하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김 전도사 측이 이긴 것 같죠? 근데 항상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예외. 다만 탈퇴한 신도들이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신도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이 판례의 기본적 취지입니다. 지금 탈퇴한 교인이 몇 퍼센트죠? 70%죠. 이런 경우는 3분의 1을 넘었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인 것이 아니라 뭐가요? 탈퇴한 신도들의 총유이기 때문에 요 30%의 신도들을 교회에서 축출하는 것은 뭐죠?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교회 재산을 모아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면요. 큰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탈퇴를 안 해. 탈퇴하면 뭐예요? 땡인 거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어디까지 모으려고 노력해요? 신도를 3분의 2 이상 뭐죠? 취합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만약에 그 신도들의 그 양세력이 세력이 어떻게 비등비등하면은 이게 뭐죠? 끝간도 없이 가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 재산은 양측이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왜냐하면 총회 재산은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재산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분할할 수가 없어요. 도안이면 뭐예요?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판례가 만약에 갈등이 벌어지면 신도 수에 따라서 교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이러면 뭐죠? 행복하게 뭐 할 수 있어요? 갈라질 수가 있는데 분할은 안 되고 분리될 수는 없고 그냥 남아 원칙에 뭐죠? 남아 있는 교인들의 총유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넘으면 뭐죠? 3반 교인들의 총요. 이렇게 되니까는 뭐죠? 끝간데 없이 결역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이가 뭐라고요? 총이라고 했죠. 그죠? 그죠? 요번에 그 보시면은 국민의당인가요? 안철수. 국민의당 보면 분당하면서 굉장히 막 트러블이 많았죠. 두 축 다 뭐 하지 않으려고 해요? 탈당 안 하려고 하죠. 왜요? 탈당하면 땡해.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 지분이 없으니까 내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반 탈당하니까 정당 재산 반 내놔라. 이거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구할 수 없으니까 끝까지 누가 먼저 나가느냐 해가지고 인내 싸움이 되고 막 정당도 뭐죠? 끝까지 대립하게 되는 이유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용태는 뭐죠? 총이고 지분이 없기 때문에 간두면 뭐죠? 땡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리수가 벌어지고 과거에는 뭐죠? 용팔이 사건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나름 그런 이유가 이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지상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